이리 와. 야, 야 김주호, 너 개그맨이 한 번을 못 웃기냐? 한 번을 못 웃겨. 너 개그맨 씨 어떻게 붙었어? 어떻게 붙었어? 딱플로? 아, 재미없어. 아. 재미없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정말 빵빵 터트리는 개그맨 어디 없나? 어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아유, 아유, 빠빠. 아유, 빠빠. 아이고 등산 가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개그만 생각하는 개그팀. 나는 80살 장상무. 저는 130살 장동민. 네, 오늘 내일이에요. 아유 우리 막둥이 아들 잘 도리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있어보자. 아유 와우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어? 자 뭐야? 와 이거를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유 와우. 아니 왜 갑자기 검은색 봉지를 씌우는 거예요? 네 나이 땐 그저 그런 봉지를 달고 있어야 요단강을 건널 때 배멀미를 안 하고. 야 김주호, 예, 네가 돌려보내. 아, 예. 아, 저 할아버지 내려가세요. 아유 이놈아, 네가 뭔데 내려가라 말아요. 아, 좀 신인 개그맨인데. 이 신인 주제에 그냥 어? 뭐 못 내려가겠으면은 뭐 한 대 칠 거요? 칠 거요?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하늘 같은 선배님한테.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놈이 아직 80살밖에 안 먹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괜찮다니까. 아니야. 이놈이 아직 그냥 못된 것만 배워 먹어가지고 어 바싹머리에서 애비랑 밥 먹는데도 애비랑 눈 쳐다보고 대화는 안 하고 손바닥에 다 그거 올려놓고 계속. 어? 이게 아주 중독이야 중독. 이놈의 자식 너 자꾸 바싹머리 하면서 이런 거 하면은. 이거 성경책 이거 갖다 버린다 이놈아. 성경책 읽느라고 성경책에서. 아빠 아빠 나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넌 어차피 여자한테 상처를 많이 줘서 지옥이야. 자, 내가 선배님도 몰라보고 내가 이거 드려야겠네. 어, 이게 뭐예요? 이거 드세요 이거. 이게 오. 수제 소세지예요. 이게 1963년에 내가 독일에서 광부 생활을 할 때요. 어? 그 황정민이가 준 건데. 아빠 그러시. 아니 귀한 거를 우리 때는 그냥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해외 가가지고 그 외국인들하고 일하고 중동 가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외국인들하고 일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좋을 때 살았다. 우리 때는 그저 외국 사람하고 일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일본 앞잡이밖에 없었어. 내가 아주 성실히 잘했지. 그래서 아주 유명인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 백범 김구 선생님 만나는데 초면에 내 기싸대기를 때리더라고. 어? 그리고 김두한이 주먹에 내 강냉이 다 털어나가고. 아유 그래도 그냥 뭐 일본 사람이랑 날 좋을 때 봄소풍 간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정성껏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주더라고. 어. 가서 놀러가가지고 도시락을 열어보니 폭탄이더라고. 내 마누라가 독립군일 줄이야. 야 너 나와봐. 이게 아, 예.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르신들 예. 안 돼요. 사람 부르기 전에 내려가세요. 아유 내려가세요. 우리 제발 개그하게 해줘요. 아이고 요즘에 그 요즘 아이돌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터는 춤 어? 있잖아. 어. 아니 그 아이돌 털기 춤을 아세요? 어, 그게 우리 빠빠가 하던 거예요 원래. 말도 안 돼. 아이 진짜라니까요. 아이고 제가 그 일본 앱제비 노릇 하다가 그 그치. 생활 접고 한동안 이거를 했었죠. 그래. 이거 아유 지금도 잘 달래나? 어. 어 그래. 어 그래. 이게 아이돌 털기 춤이에요? 전기 고문. 아이씨. 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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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너 그 뭐냐? 220번. 아이씨.